네, 자연과 인간 생활 오늘 7차 시 강의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연구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시기 중간 점검을 하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주요 일정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계속 제가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 시간에 저한테 그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고 그 기한 내에 각 제출해야 될 과제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때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10월 29일 날 첫 번째 퀴즈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음 주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 퀴즈고 30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블랙보드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퀴즈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픈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작은 문제가 적고 시간을 많이 주면 당연히 제 PPT에서 찾아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해야 빨리빨리 체크하고 시간 제한 안에 다 풀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50문제를 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형식은 OX, 객관식, 단일 정답인 거,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거, 그리고 객관식, 복수 정답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복수 정답인 경우에는 제가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놨어요. 몇 개를 고르시오라고는 하진 않았고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0월 29일 12시부터 2시 사이에 시험을 응시하는 게 가능하고요. 총 30분 시험이고 따라서 30분이 지나면 잠시만요. 여기 12시부터 2시가 아니라 30분 시험이기 때문에 1시 반 사이에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 이거 주의하세요. 12시부터 1시 반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 총 30분 시험이기 때문에 이 30분이 지나면 시험지가 자동 제출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시험을 보도록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주로 큰 개념들 위주로 제가 시험을 냈는데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 한계나 뭐 현재값 수치들 같은 경우는 알아야겠죠. 하지만 무슨 그 IPCC 보고서에 각각 모든 거기 있는 모든 수치들을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개념들 위주와 그리고 지구 한계와 현재값들의 수치들과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왜냐면은 고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은 헷갈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블랙보드를 이용해서 블랙보드 기반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블랙보드로 시험을 쳐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식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저희 게시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열어놓지 않았어요. 시험 게시판은. 근데 이 형식 연습 게시판은 열어놨어요. 아직 제가 너무 바빠서 뭐 올리진 않았는데 우리 시험의 형태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제가 이 연습해 볼 수 있는 들어가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이것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막상 시험에 들어갔을 때 이거 블랙보드 어떻게 시험 보는 거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 똑같은 형태로 연습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문제를 똑같이 여기다가 해놓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냥 이 형식을 연습해 보라고 여기다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하는데 이 11월 5일 날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연구 주제랑 지금 진행 상황이랑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연구 뭐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연구 목적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타임라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확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중간 발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는 동안은 제가 그 블랙보드에 업로드를 했어요. 한 줄 피드백 양식을.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피드백을 다른 작성해가지고 다른 학생이 발표를 할때 그런 것들을 보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피드백 한 줄 정도를 적으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끝나고 바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오늘 안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이메일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은 중간 점검 단계이기 때문에 발표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 시 보완할 점,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토의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피드백을 주셔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잠시만요. 채팅이 와 있네요. 오늘 중간 발표 후에 관심 있는 주제를 제시한 학생에게 연락하려면 이메일 주소 등의 수강생 이메일 목록. 네, 수비 학생은 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넘겼거든요. 그 발표 순서를. 이거는 됐고요. 수강생 이메일 목록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오늘 발표를 하고 옆에 이메일을 적어서 연락을 할 서로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적어드릴게요. 네. 궁금한 게다 해결됐나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시작하기 전에? 네, 없으면은 시작을 할 건데요. 그 PPT, 연습 PPT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화면에 무슨 프로젝트 주제랑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프로젝트 주제 읽고 이름을 읽을 건데 그때 그 학생 준비되셨나요? 하면은 준비가 됐을 경우 마이크를 키시고 네 하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임동희 학생이 준비를 했는데요. 동희 학생 준비되셨나요?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할 건데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가 생기는 이유를 국내의 자연적 이유와 인위적 이유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연적 이유로는 왼쪽 그림처럼 오염물질이 온도가 다른 두 개의 층 사이에 갇혀 계속해서 머무는 대기 기온이 역전 현상이 있으며, 인위적 이유로는 오른쪽 그림에 나왔듯이 경유차가 휘발유나 LPG보다 더욱 많은 미세먼지를 생성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유차를 아직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왼쪽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중국 내의 수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편사풍을 타고 유입되는 것이 있으며, 오른쪽 그림처럼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강행하여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식 역시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생각한 것은 차량 운전 날짜 선택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확장했습니다.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일주일에 몇번 승용차를 이용할 것인지 정하되 최대 5일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에 대한 참여의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설치된 태그를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장치를 차가 자주 다니는 교차로에 설치합니다. 이 해결 방안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한달 동안 규칙을 잘 준수한 사람들에게는 할인권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등의 참가 권한을 드리는 등의 시스템을 따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차량 태그를 인식하는 기계를 전국의 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때에 대비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태그를 다른 사람 것과 바꿔가며 사용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요청하여 태그 개발팀을 개설하고 태그 인식 기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비 시설 때 같이 설치하기에 시간을 절약합니다. 두 번째는 상품 추첨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기 위해 한번 당첨된 사람은 그 이후에 포인트를 쌓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에 지원해달라는 제안서를 보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트럭과 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았지만 이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었기에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기술을 이런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때 기술이 쉽게 만들어지거나 접목되지 않을 때에는 수많은 비용들을 투자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다양한 원유 회사들과 계약하여 생산 이후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고 왼쪽에 보이시는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해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것도 추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일반 대형 차량에 비해서 미세먼지를 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의 문제점은 첫 번째, 천연가스 기술을 다양한 대형 차량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드는 초기 비용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초청 강연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하여 미국 애리조나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그 검사를 하게 하여 자연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발표하셨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패차쿠차 스타일인데 조금 루즈해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셨는데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괜찮은 것 같나요? 동희 학생이 굉장히 딱 맞춰가지고 잘 발표를 해주셔서 이 상태로 네 잠시만요 채팅이 와서 괜찮나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잘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에 발표할 학생은 영은 학생인데 김영은 학생인데 주제는 업사이클링과 그린 마케팅이거든요 영은 학생 준비됐나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네 제가 관심을 가진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자동차 기업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이용하여 제품들을 친환경적이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루션으로는 업사이클링과 그린 마케팅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에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것이 아닌 업사이클링 업체에 폐기물을 보내어서 업사이클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사에서 하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진 것들을 이용하여 새 제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버려지는 물건들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함으로써 재활용되는 물건들이 많아지게 되며 쓰레기 배출량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폐기된 자동차 부품은 새로운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조명, 인테리어의 가구, 예를 들어서 소파와 같은 것, 그리고 자전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하여 의자나 새로운 패션 가구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뿐만 아니라 차량의 자동차나 시트나 에어백을 패션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들 수 있고 가죽을 이용하여 가죽 가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죽을 이용하여 인형이나 수납장, 가죽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친환경을 트렌드로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그린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린 마케팅의 경우 소비자를 설득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이 아닌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사게 하여 자연을 파괴를 줄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친환경을 트렌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보면 친환경적인 물건들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 제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린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친환경 제품의 호감도를 쌓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 들을 이용하거나 매거진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은 이유는 57%의 차 소비자가 차가 자신을 표현해 주어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제품이게 되면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수반되는 심리적 저항을 극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동차 기업가들의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원 학생, 김시원 학생의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시원 학생 준비되셨나요? 김시원 학생, 마이크. 네, 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아, 잠시만요. 네네. 네. 아,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공학부 20학번 김시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온화한 봄, 더운 여름, 선선한 가을, 추운 겨울 네 가지 특징의 계절이 번갈아가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여름과 겨울이 극단적으로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요?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느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계절 구분 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봄과 여름의 시작의 경우 일 평균 기온이 각각 5도씨와 20도씨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로 규정하고 있고요. 가을과 겨울의 시작은 일 평균 기온이 각각 5도씨와 20도씨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과거와 최근의 30년을 비교한 결과, 봄과 가을은 각각 88일에서 85일, 73일에서 69일로 소폭 감소했지만, 3, 4일의 변화가 계절이 짧아졌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봄과 가을이 짧아졌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바로 여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과거와 최근의 30년의 여름 길이를 비교한 결과 19일이 길어졌습니다. 여름이 길어지며 봄의 시작은 빨라지고 가을의 시작은 미뤄지기 때문에 우리는 선선한 날씨가 짧아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길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대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우리는 온대기후가 아닌 열대기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매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처리가 어려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텀블러 사용하기, 에어컨 대신 선풍기 이용하기 등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매우 사소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열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또는 수력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우리에게 하나의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의 실행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초기 개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에너지 개발을 꺼려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굳이 현재의 편한 삶을 두고 굳이 귀찮은 친환경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러한 여름과 겨울의 문제는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이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김시현이었습니다. 부족한 발표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재영 학생의 대마초 합법화, 환경에 대한 영향에 집중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볼 건데요. 재영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연구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친구를 통해 미국에서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 뉴스를 통해 미국의 일부 주들이 오락을 위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약에 가졌던 안 좋은 생각들의 일부라도 편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로 대마초를 둘러싼 논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논점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찬성 측은 의료 목적 사용, 개인의 자유, 낮은 중독성 등을 예로 들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합법화로 인한 대마초 소비 증가가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된 Anthropocene이라는 사이트에서 대마초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룬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이 논쟁에서 그 어느 조건 환경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가 정말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해보는 것이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 대마초 식물 키로그램을 대비하는 것은 약 516갤런의 휘발유를 연소했을 때와 비슷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둘째, 대마초 제비 시 쓰이는 화학약품들이 강 등 수중 생태계를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자체가 평균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본 기사 하나를 가지고 대마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주제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그 많고 많은 식물들 중에서 왜 하필 대마초의 재배가 기사화되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아직 대마초 합법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마초 합법화되면 마약 재배로 인한 환경 파괴나 마약 중독이 심해질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제도를 잘 정비하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동시 환경 보호에도 더욱 힘쓰고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마초 합법화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국민의 반대, 자기 조절의 실패 예산 부족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언급한 문제들의 극복 방안을 생각해내고 앞으로 대마초 관련 법도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대략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으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마초 합법화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마초의 제조 유통 소비를 막을 수 없다면 합법화를 하는 것이 대마초가 사회 환경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마초의 영향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이유는 첫째, 대마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상당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므로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슈와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서 환경 파괴라는 오래된 문제를 대마초 재배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그에 대한 연구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강토 학생의 Slurry Carb 프로세스를 이용한 이상적 식물 공장 시스템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강토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식물 공장이 등장한 배경은 기존의 재래식 농업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약과 비료 사용은 조류 집단 폐사, 군집 붕괴 현상 등 다양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해 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가용 경작지 예양이 197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이르게 되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더해진다면 기존의 농업 방식으로는 세계 인구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해결책 중 하나가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은 영어로 vertical farm, 즉 수직 농업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도시 중심지에 높은 건물을 세워서 통제된 환경 하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방식은 현재 재래식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수직 농업은 살충제 사용이 필요 없으며 화학 비료와 물도 기존 농업에 비해 획기적으로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물 생산 속도로 더 빠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화하면서 식량 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있는 다양한 다른 장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외의 국가에서는 거의 상용화가 안 됐다는 것은 이 시스템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우선 도심지에 건설하고 다양한 설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고 식물 재배용 LED 조명에 사용되는 전력량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태양액, 즉 찌꺼기 양액이 그게 초래하는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해야겠죠. 슬라이드의 내용은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식물 공장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도시 인프라를 적절히 이용하여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태양액을 재사용하거나 정화하여 배출함으로써 수질오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한 해결책은 슬러리카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슬러리카 프로세스는 도시 생활하수에 열과 압력을 가해 E3라 불리는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도심에 위치하는 식물 공장의 특성에 적합하며 도시 하수 처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식물 공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전기 공급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저는 이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간단한 그림인데요. 우선 하수 슬러지를 공급받아 E-fuel로 바꿔 그것을 연소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식물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쉽고 완벽해 보이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태양액을 E-fuel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태양액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E-fuel로 인한 전력 생산량이 식물 공장에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식물 공장 내에 슬러리카 프로세스를 설치할 공간이 나오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종합하여 이상적인 식물 공장을 대략적으로나마 설계해보고 우리나라, 특히 중심지인 서울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태훈 학생의 COVID-19로 인한 마스크 쓰레기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요. 태훈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마스크는 전 세계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폐기량도 어마어마한데 환경과학기술원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매달 1290억 개의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우리의 마스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필수품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플라스틱 용기와 동일한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되어 잘 썩지 않으나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쓰레기처럼 매립 혹은 소각되어야 하는데 만약 매립할 경우 썩는데 500년이나 소요됩니다. 위의 특성과 마스크 사용 급증이 합쳐져 마스크 폐기물 처리 문제는 자칫 과부하에 봉착하거나 혹은 바다나 토양에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태계에도 심각한 파괴 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무단특이 되는 마스크가 자연이 많아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스크가 무단 폐기될 시 인근 생태환경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위협하게 되고 동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막상 마스크를 소각할 때 지자체의 소각시설의 경우 유해물질이 사실상 무배출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스크 환경 문제 해결의 단초는 바로 마스크 소각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전용 소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쓰레기처럼 소비자가 처음 버리는 단계에서부터 마스크만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전용 수거업체가 이를 수거해 가게 하며 이러한 문화를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따로 모아져서 수거되는 마스크 폐기물들을 전량 소각시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소각장을 증설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마스크 업체의 일부 환경세를 부과하여 충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으로 결과적으로 배출부터 소각까지 철저한 마스크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이를 큰 기둥으로 삼아 인식 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 광고, 환경단체와 동아리 등의 노력, 그리고 SNS의 힘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인식 개선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 무단 폐기 문제를 정부에서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거나 무단 폐기 마스크 정화 사업을 국가 혹은 시민단체 단위에서 펼쳐나가는 것도 앞선 대안들과 더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스크 전용 폐기 프로토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하여 마스크가 전량 소각되도록 하고 여기에 민간과 정부 차원의 노력들을 병행하여 마스크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서정 학생의 산불과 환경 이슈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서정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은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누 건조현상, 가뭄, 강한 바람으로 인간과 지구는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약 70%가 인간의 과실입니다. 산불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산성비와 대기오염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산업의 교란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건강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기후변화와 산불은 매우 밀접합니다. 시베리아 일대의 이상 고온이 토양 내 수분과 결합해 파괴적인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숲이 파괴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북극까지 날아가 알베도를 감소시키는 블랙카본이 양의 대목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불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산불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과 감시를 강화한다. 둘째, 예측과 진화 시스템을 강화해 산불을 조기 진화한다. 셋째,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산림 관리를 실시한다입니다. 하지만 실화에 의한 산불 방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산불이 대형화되는 속도는 인간에 비해 너무 빠릅니다. 또한 산림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며 새로운 진화 장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environmental justice입니다. 자연재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고 소수인종과 빈곤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고성 산불 때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해설 자막이 처음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벌목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는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경험에 기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과 과학기술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산불에 접근해야 합니다. 지역, 산림, 소방, 기술, 정책 분야의 각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여러 주체의 연대를 통해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주목하고 개발해야 할 솔루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공강우, 드론, AI 같이 첨단 과학기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 가능한 불의 이점을 알고 안전한 친환경 불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산불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방체계와 예측 시스템 기술은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외국에 전파하고 서로 협력하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람의 터전이 수포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다인 학생이 식량 안보와 로컬푸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의 대비책 건설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식량 공급 체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하지 않다가 일부 허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우리 삶을 유지하는 기반인 의식주, 그중 식의 문제가 앞으로는 기후변화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견과 함께 21세기 인구는 식량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IPCC 5차 보고서에는 높은 신뢰도로 기후변화가 식량 재배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하며 수확량의 변화 범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 자료들이 기후변화와 식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모두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현대의 식량 체계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공급 체계에서 대표적으로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즉, 기후와 현대의 식량체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하면 선순환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확보 간의 관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는 각국의 중요한 안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식량 안보란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 곡물 자급률도 낮고 식량 안보 순위도 높지 않습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게 있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식량 안보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식량 안보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식량 안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는 로컬푸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리를 크게 단축한 로컬푸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포장을 간소화하며 기본적으로 이동거리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로컬푸드 현황은 어떨까요? 로컬푸드의 형태인 독립형과 종속형 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의 종속된 직매장 수가 압도적이며 전국 로컬푸드 매장 수는 229곳에 불과합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일본이 16,000개인 것에 비하면 많이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컬푸드 체계를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농협의 독식과 거리가 너무 멀다 혹은 생각보다 싸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현재 우리나라 로컬푸드 체계의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로컬푸드 체계를 고안해내는 것이 제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리하자면 식량 문제는 생명 유지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절실한 상황이며 동시에 로컬푸드는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이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저의 연구 주제이자 방향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예진 학생의 지속가능한 국내 패션산업 구축을 위한 효율적 재고관리 방안 연구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요. 예진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십니다. 잘 들립니다. 잘못 말했네요.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주제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 산업에 평소 관심이 많던 저는 아래와 같은 뉴스 기사들을 굉장히 자주 접했습니다. 국내 패션 업계가 지속적 저성장을 겪으면서 사회 경제적 환경적 비용인 이 재고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입니다. 국내 문제가 여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대형 패션 기업들도 패션 소비 욕구의 하락에 따라서 재고 급증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고 관리 자체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까지도 전 세계가
심각하게 고안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현명한 솔루션은 바로 트렌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패션 브랜드들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잘못 예측해서 생산 시점에서부터 과다 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최근에는 AI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공 사례로 스티치픽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상품을 제시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스타일리스트의 추천을 기반으로 취향을 분석한 뒤에야 상품이 등장합니다. AI는 여기에서 스타일리스트에게 트렌드 레퍼런스를 제공해서 정확도를 높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재고가 다량 발생하는 것이 일상이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고를 처분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오로지 재고 생산과 처분에만 초점을 둔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도록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고 처리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든 재고를 싸게 팔아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쓰레기가 되고 환경적 비용은 여전히 우리 인류 전체에게 남게 되는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패션 기업은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주도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처럼 그저 생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똑똑한 판매 방식이 효율적인 재고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그렇게 저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 취향의 분석의 정확도를 높여서 판매하게 될 상품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스티치픽스처럼 새로운 판매 방식의 효용성을 증명해서 국내 패션 산업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제안하는 걸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생산 방식의 문제를 논하던 기존 패션 재고 문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수요 예측의 정확성과 플랫폼 혁신을 통해서 재고 자체를 발생하지 않는 온오프라인 판매 모델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 환경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긴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영 학생의 에너지 자립형 전산 시스템을 위한 정책 설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산업 단계에 있어서 판교나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고,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IT 업체들은 단독적인 발전소를 세우는 것까지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낭비로 인해서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사례인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를 쓸데없이 많이 보관하고 많이 서버를 전기를 켜놓고 많은 기능을 자꾸 쓸데없이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대륙간 통신을 유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버가 미국에 있다거나 또 냉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에너지 자립형으로 돌려서 낭비를 안 하고 낭비되는 에너지가 있어도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업 단위 차원이 있고 회사 단위 차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력망 자체를 스마트 그리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버를 연결을 해놓을 때 서버에 전기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대기 전력을 일부러 저장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최적화한다든지 기술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기술이 비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정부도 돈을 얼마 안 들이면서 각 사업장과 산업단지 규모에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부분을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있겠지만 그건 약간 첨부하는 정도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일단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기술들 중에서 뭐가 얼마나 효과적이어서 어떤 게 제일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근데 그거를 요새 지금 지원해준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잖아요. 돈이니까 그 기술을 적용할 때 말이 되는 예산 범위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 그리드는 이미 5년간 4조 5천억 원. 그러면 더 이제 예산을 들이기가 좀 모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력을 기반으로 왜 이렇게 니네 회사는 뭐 데이터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위해서 얘네 회사는 쓸데없이 미국이랑 통신을 많이 해서 전기를 낭비한다. 그럼 그게 이제 감청이 되고 이런 문제에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예상되는 결론은 아마 요점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정부는 산업단지의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투자를 해주고, 사업장은 이제 전력 설비를 낭비에 되는 전력이 없게 이제 구성을 하고, 사용자는 이제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요구하지 않는다. 이때 이제 무료 서비스를 약간 유료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런 전력을 전반적으로 낭비가 안 되게 하는 정책이 이제 연구 목적인데, 문제는 그 이거를 한국만 이렇게 뭐 전력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그럼 글로벌 경쟁력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어떻게 확장시킬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지 학생이 친환경 데이터 센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은지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조금만 소리 크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가 생활로 유튜브로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하거나 넷플릭스, 왓챠 등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더 시프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은 1년에 이산화탄소를 3억 톤 이상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영상을 30분 동안 재생하기만 해도 이산화탄소가 1.6kg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란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설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면 발열로 인해 냉각 장치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풍력 발전으로 작동할 예정인 페이스북의 클로니 데이터 센터와 하미나 주변의 바닷물과 찬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구글의 하미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은 사막과 북극과 같은 오지에 건설되는데, 이곳에는 전용 인터넷망을 연결해도 빠른 응답 속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해저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해저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접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바다 인근 200km에 거주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 배출 능력이 뛰어나 고장이 적다는 점을, 마지막으로는 편리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네이버는 춘천의 낮은 기온을 이용하여 열냉각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춘천에 데이터 센터인 각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처럼 주변 바다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강에 짓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강은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 센터가 세워진다면 엄청난 접근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강 생태계의 파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강이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대한민국의 바다 중 정확히는 동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해의 경우 수심이 깊어서 앞서 생각한 단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된 대한민국의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생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의 경우 스토리지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해의 경우 한강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북토 자체가 좁기 때문에 북극이나 사막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군경 학생이 선크림 속 화학 성분의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군경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조금만 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 흔하게 쓰이는 물품들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는 물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화학 성분들은 체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자외선 차단 방식은 물리적 화학적 방식이 각각 무기자차 방식, 유기자차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유기자차 방식에 포커싱을 두었는데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라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화학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은 산호초 파괴를 야기합니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산호초의 백화현상을 유발하여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는 백화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나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1만 6천여 톤의 물 중 단 한 방울의 화학 성분으로 인해 산호가 파괴한다는 이런 심각성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내년부터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 규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고 미국 플로리다와 팔라우 제도에서도 금지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학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제도적 차원, 홍보 및 광고, 기업적 연구적 차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홍보랑 그리고 연구적 차원 이 두 개가 세 개 그 두 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설명하면 광고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크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구매한 데 환경 광고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학 성분이 대체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는 식물의 2차 아산물 일종으로 강한 빛을 흡수하는 작용으로 자외선 방어 작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기업의 경제성 문제에 집중하면은 안전성 문제에 불구하고 이런 화학 성분을 사용한 것 보면 경제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호진 학생이 건강기능식품들에 의한 생태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학생 준비되셨나요? 들리시나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크릴 오일에 대해서 아시나요? 크릴 오일은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이 풍부하다고 광고하여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요즘 가장 화제가 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크릴 오일은 크릴새우에서 추출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캡슐이나 약 등의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제대로 된 방법과 양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생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사회가 풍족해지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부족한 임상연구를 통해서 출시합니다.
두 번째로 허황 등 광고 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허황되고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유도합니다. 제품의 효능이나 실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광고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기업의 효능 설명만 믿고 잘못된 정보인지 찾아보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솔루션에는 환경 파괴를 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솔루션은 비슷한 효능에 친환경적이고 효과가 사실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건강기능식품 대신하거나 자연적인 식품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식품의 판매량을 늘려서 허황된 식품의 판매량을 자동적으로 줄여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허황된 건강기능식품의 사실과 실제 효능을 밝히는 것입니다. 허황된 건강기능식품을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허황된 광고는 본 시청자들이나 허황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혀서 식품 판매량을 자동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솔루션 1의 어려움으로는 친환경적인 식품의 개발이 어렵다, 가격적인 면 등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구매량 증가가 쉽지 않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거나 가격적인 경쟁력을 포기하고 품질에서의 경쟁력을 챙기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2의 어려움으로는 기업에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광고 등으로 제품의 효능이 퍼지는 속도보다 진실을 알리는 속도가 느리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지목하지 않고 정보 글의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하나의 매체에만 포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매체를 이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시로는 화장품 관련하여 그 화장품의 성분이나 효능, 부작용, 동물실험 유무 등을 알려주는 화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줬다는 측면에서 지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 사례처럼 건강 관련 기능의 솔루션은 실질적인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기현 학생이 윈윈하는 택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팡 로켓 배송 시스템의 택배 박스 남용 문제 해결 솔루션에 관해 발표할 최기현입니다. 발표는 자연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택배 박스 문제를 바라보고 쿠팡이 현 배송 시스템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품 하나를 주문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박스와 테이프, 그리고 운송장 이 세 가지가 버려집니다. 묶음 포장 시스템은 여러 상품을 한 박스에 담아 폐기물을 줄이지만 쿠팡은 개별 포장을 고집하여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언택트 경향으로 택배 이용률이 증감에 따라 쿠팡이 택배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쿠팡이 택배 박스 남용은 자연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선 박스를 만드는데 나무가 베어짐으로 1차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재활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박스 폐기물은 2차 환경 파괴를 일으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택배 박스 폐기는 소비자 자신이 묶습니다. 즉, 박스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도 이를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쿠팡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배 서비스의 주 이용층인 MZ세대가 자신의 행동으로 선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은 갑질, 유니클로는 일본 관련 문제로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쿠팡이 환경 문제를 계속 등한시한다면 다음 타겟은 쿠팡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저는 우선 쿠팡에게 현 배송 시스템을 고집하는 이유에 관해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쿠팡으로부터 물류센터 사정에 따라 상품이 출고되는 곳이 모두 다르고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묶음 포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이 답변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출고해 캠프로 전달하고 캠프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래의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배송이 이루어지는 캠프가 아닌 물류센터에서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류센터에서 출고될 수 있다는 쿠팡의 답변을 함께 생각해보면 캠프에서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묶음 포장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택배박스 자체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현재 국내 택배박스의 크기는 표준 규격화 되어 있지만 상품의 크기는 제각기 다릅니다. 즉, 박스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해결책 중 하나인 묶음 포장조차도 함께 포장하는 상품들의 크기가 비슷해야 사실상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물류센터에서 출고되더라도 묶음 포장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저는 물류박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박스는 택배박스와는 다르게 반복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안한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우선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물류박스에 담아 각 캠프로 전달하고 캠프에서는 해당 박스를 아파트별로 재분류해 근처 편의점에 전달합니다. 편의점에서는 상품이 담긴 물류박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찾아오면 운송장 정보에 기초해 제품을 전달하고 고객이 제품 수령 인증샷을 찍어 쿠팡앱에 업로드하면 배송 절차가 완성됩니다. 귀찮음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MZ세대는 환경 문제에 민감하며 추가 포인트라는 경제적 유의를 함께 제시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배송 시스템은 세 가지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택배박스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택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택배기사가 편의점에만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셋째, 추가 포인트 덕분에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황수린 학생이 환경 파괴와 전염병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할 건데요. 수린 학생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전염병의 주 원인은 환경 파괴와 야생동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염병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구촌화입니다. 지구가 상호우존적으로 변화하며 환경오염 및 지구의 나비효과가 발생합니다. 과학 전문학 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현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자연재해 중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단 19%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환경 파괴 및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입니다. 산불, 가뭄, 홍수 등 극단적 기상현상과 환경 파괴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야생동물이 사람의 거주지로 이동하며 야생동물과의 접촉 증가로 인한 사람의 인수공통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 또한 환경 파괴 및 기후변화인데요. 기온 및 해수온도 상승, 도시화 등으로 인해 말라리아, 댕기열 등 질병을 전파하는 모기의 번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기온 상승 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병원체가 사람의 체온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야생동물입니다. 이전까지의 전염병을 볼 때 사스는 사양 고양이, 메르스는 낙타, 코로나는 박쥐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소규모의 농가들이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야생지역으로 농가를 이동하는 상황 때문에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밀수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거짓 정보로 인해 천상갑의 밀수가 이루어졌고 이후 천상갑이 코로나의 중간 숙주로 지목되며 밀수 규제가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식 축사는 가축 안의 전염병 확산 속도를 증가시켜 전염병 전파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해결 방안으로는 코로나 시국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노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주요 20개국 중 4위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 속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하며 기업은 바나나의 포장 등 일회용품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실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금전적 규제, 제재 마련이 시급합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깨닫고 친환경 축산을 증가하며 야생동물의 밀수를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개인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친환경 축산을 하는 농장에게 상당한 양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친환경 축산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무차별적 개발을 제재하며 밀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컨트롤에 실수가 있어서 조금 당황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양민규 학생이 화석연료 제로 시대 달성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에너지의 대표 주자격인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유지비가 적고 접근성이 높아 매우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태양광 발전을 주제로 중간 프로젝트 발표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그 자체로 약점이 어느 정도 명확한 산업입니다.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데요. 따라서 대외 여건에 따라 특히나 보조금 수위에 따라 산업 동향이 크게 출렁이는 편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0년 내외로 유가가 이상 급등하면서 태양광 에너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이전보다 많은 수준의 투자가 몰려들었지만 이내 유가가 안정을 찾으며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지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로 유가가 최저치를 찍은 현재 어떤 정부도 태양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들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태양광을 에너지를 많이 써야 태양광 개발이 원활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태양광의 발전 단가를 화석연료의 그것만큼 내리는 것입니다. 두 권의 책과 저의 생각들을 종합시켜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조금 항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산업과 보조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각 나라, 지역마다 달라 매우 복잡하고 그에 따라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그 가격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지자체별 보조금 내용을 종합하여 제공한다면 태양광 산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업체별 기기 단가 비교도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여 어떤 특정한 발전 단가를 나타내는 결과치를 도출하고 이것을 신문사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려 합니다. 이로써 정보 접근성을 낮추어 판매가를 낮추면서도 판매량을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학기 말까지 가져갈 작은 프로젝트를 정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 또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자료가 증권사 리포트나 정부 공개 자료 등을 통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양광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을 발표의 형식을 통해 담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테니 성실하게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건 학생이 거시적 환경 의제의 비교 분석 탐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환경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정치는 급진적인 정책도 빠르게 통과시키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예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거시적인 정책 의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시적 환경 의제가 지금까지 많이 실천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식의 문제에서 국가 정책으로 다뤄질 만큼 환경이 중요하게 인식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환경 문제의 국제적인 파급력을 인식하지 못해서 국가적인 시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에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급진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집니다. 또 정책은 제도적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재정과 방식에 어떤 제약을 가지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환경의제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린 뉴딜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해서 관련된 운동이 있을 정도로 2010년대하고 올해의 미국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정책안을 우선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한국형 그린 뉴딜입니다. 2020년 6월쯤에 최근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탄소 경제발전이라는 구상 안에서 기존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과도 통하는 바가 있는 계획입니다. 물론 경제정책 전반까지 다 보진 않고 환경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시장 안 이달고의 도시정책입니다. 국가 규모의 뉴딜 정책보다는 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도시계획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실천되고 있고요. 하지만 프랑스도 큰 국가이고 파리도 큰 도시니까 나름의 거시성이 있다고 보고 일종의 탐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탄소 저감 정책과 탈오염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모되는 행정력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수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여론과 국제적 여론을 살펴보아서 세 부분에서 실효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평가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효성하고 현실화 가능성을 비교하고 또 같은 그린 뉴딜을 내걸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풍토와 관련해서도 뉴딜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인 파리의 환경의제와 국가계획인 그린 뉴딜 의제도 따로 비교해서 각각의 장단점과 특징을 찾아보려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린 뉴딜은 정책 자료를 접근하기가 쉬워서 직접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데 이는 최근에 기사를 읽고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파리 도시계획의 경우는 제가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로 된 간접적인 문헌을 주로 분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탐구에서 어떻게 거시적인 정책의 선에서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환경의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알아보고 싶고요. 거시적 계획과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아우르면서 환경의제가 만들 미래사회의 모습을 조금 그려보는 탐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규진 학생이 플라스틱 실사용에 관한 긍정적 순환고리 형성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자연과 인간 생활 강좌를 수강하게 된 서규진입니다. 제가 플라스틱 실사용에 관한 긍정적 순환고리 형성 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까닭은 자연 생태계에서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순환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연관성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플라스틱은 대부분의 일회성 용기와 합성 섬유의 구성 요소로서 인간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 시간이 길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될 시 해양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달 용기로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편리성 측면과 위생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는 가볍고 배달이 용이하며 처리 시에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일회성으로 매번 세척해야 하는 용기보다 위생성이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필요 이상의 플라스틱이 사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며 다양한 배달 음식을 시키는 현상이 증가했고 이는 자연스레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가짓수의 반탄과 냉각세 같은 요소는 필요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연 배달 용기에는 꼭 일회용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사용되더라도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솔루션에서는 플라스틱의 실사용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일정 거리 내에 주기적으로 주문하는 가게에는 개인 용기를 맡겨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공모전을 통하여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된 용기를 소비자가 선택란에서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는 가게는 배달앱 창에서 특정 마크를 부탁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환경을 위한 용기를 선택할 시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는 이후에도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친환경 매장에서 주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이는 다른 가게들 또한 마크를 부탁하게 하는 순환 관계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에서는 일회성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분해성 고분자로 분해가 빠른 PHA와 분자 수준으로 해체된 후 성능이나 품질의 손실 없이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재조합이 가능한 PDK, 먹을 수 있는 옥수수 접시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사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용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점주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증대시킨다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달 문화는 편리하지만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가게가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소비자들이 해당 지점들에서 주문하는 순환 고리가 생성된다면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소연 학생이 해양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과 다각적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들리시나요? 조금 소리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네, 조금 더 크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 한가운데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위 쓰레기 섬인데요. 여러 국가의 하천과 바다로부터 흘러나온 쓰레기들이 해류가 소용돌이치는 지역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한 면적의 14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약 18만 톤으로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나온 쓰레기가 12만 톤, 조업활동이나 낚시, 선박 운행 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6만여 톤이 된다고 추정합니다. 즉, 해양 쓰레기는 육상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들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코에 약 10cm 정도의 플라스틱 빨대가 끼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 사진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저희처럼 마스크를 쓸 수도 없는 해양 동물들은 오염된 바다 생태계 속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수면 2에서 3m 아래에서 계속해서 쪼개지면서 1mm가 채 되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동물에게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문제점을 동반하고 해산물을 먹는 사람에게도 안 좋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복구 그리고 친환경적인 생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바다로 유출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이미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수거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구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거품 장벽으로 바다로의 쓰레기 유출을 막는 그레이트 버블 배리어입니다. 이 기술은 강이나 바다, 운하 바깥쪽에 강력한 공기를 내뿜어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들이 다시 운하로 돌아오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유출의 80%를 막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유입된 쓰레기를 걷어내는 방법인데요. 바로 인터셉터입니다. 인터셉터는 무인 배로 해류를 통해 이동하며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얻어 쓰레기를 모읍니다. 하루 최대 5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고 쓰레기가 다 차면 위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면 그 쓰레기를 수거하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립되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육지에도 넘쳐나는 쓰레기에 해양 쓰레기까지 모인다면 그 양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일반 육지 쓰레기와 달리 쓰레기 내에 염분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때 튼튼하게 재활용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염분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차원에서도 이후에 더 많은 방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정인 학생이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카페 자주 가시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테이크아웃을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혹시 음료를 다 드신 후에 분리수거를 잘 하시나요? 단 한 번이라도 귀찮아서, 들고 있기 불편해서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두고 온 적 없으시나요? 저는 길거리를 걸어갈 때 이 사진처럼 아무 곳에 놓여진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보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숱한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그 장면 어딘가에는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생활 속 쓰레기를 수거해 분류하는 사진입니다. 전국 13개 지역 시민 215명과 거주지 근처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었으며 단 2시간 동안 모인 쓰레기의 양이 무려 1만 2,055점이라고 합니다. 이날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은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는 분류상 일반 쓰레기로 폐기되어야 하지만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담배가 바다로 흘러가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 구역에 잿더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버리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먼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시작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체 왜 무단 투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난 5월 인천시의 조사에 따르면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서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싸서 그렇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매일 실시되며 월 2회 야간 무단 투기 특별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무단 투기가 적발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나 그 정책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분리 배출이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포장재의 비닐과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이 우선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에 대한 홍보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평구에서 개발한 픽토그램으로서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판만으로 무단 투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것에 대하여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유진 학생이 기업 그린 마케팅의 실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바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그린 마케팅의 실제와 발전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서유진입니다. 그린 마케팅은 환경적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능과 가격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적으로 우수한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그린 마케팅을 하는 걸까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친환경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업 인지도, 호감도 등 브랜드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소비자들을 타겟팅한 것입니다. 그린 마케팅의 일련의 활동들은 마케팅 전략 변수인 4P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측면에서 제품 개선, 프라이스 측면에서 환경적 가격 설정, 플레이스 측면에서 생산 프로세스 개선, 프로모션 측면에서 친환경 컨셉 광고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이 진행하는 그린 마케팅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 가격입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 가치 차이를 넘어서서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그린 가격은 고객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완전한 정보 제공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과 연결되지 않은 일반적인 이미지 광고와 애매한 환경 성능의 표현으로 그린워싱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 성능을 명확히 표현하고 고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환경 마케팅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4P를 기준으로 이상적 방향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측면에서 환경지향적 속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의 요건을 명시해 환경적 편익을 명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환경 비용과 그에 따른 환경 수용을 측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적 노력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를 얻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그린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수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플레이스 측면에서 유통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린 유통 시스템을 추구해야 합니다. 소비가 이루어지고 난 후 폐기물이 재활용 차원에서 다시 기업으로 전달되는 역유통 경로를 구축해 환경 피해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측면에서 그린 기업 정책과 그린 경영을 통해 기업이 전달하는 가치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구매 설득과 기업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성공적인 그린 마케팅을 위해서는 그린 마케팅이 핵심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그린 마케팅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이상적인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그린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준호 학생이 커피박 성분과 활용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박 성분과 활용 연구 주제를 선정한 장준호입니다. 커피박은 흔히 커피 찌꺼기라 부르는 것으로 그 속에 유기물, 풍부한 섬유소,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필요한 원두 15g 중 99.8%가 커피박으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커피박이 얼마나 버려질까요? 한국인 성인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353잔입니다. 그중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를 300잔으로 어림잡고 계산하면 1인당 4,440g의 커피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확대하면 13만 톤, 이는 아반떼 100만 대의 무게입니다. 커피박이 환경에 주는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쓰레기를 생성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박은 일반 쓰레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됩니다. 이때 1톤당 CO2 338kg을 배출합니다. 매립되기 때문에 토양 오염의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커피박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비료나 퇴비로 만들기도 하고 방향제나 팩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벌레들이 커피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벌레 회피제로 사용하기도 하죠. 또 천연 염색이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을 아는 기업이 커피박을 이용해 아이템을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시광부라는 곳에서는 커피박을 스스로 만들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필터로 사용합니다. 또한 오치스는 선글라스를, 스타벅스 광화문점은
커피박으로 만든 테이블, 의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커피박은 연구 사례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유기물 등 여러 성분을 지니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로도 활용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버스 중에 커피박 바이오 연료로 운행되는 버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장점을 가졌기에 커피박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합니다. 현대제철에서는 인천 커피숍에서 커피박을 모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박을 모아 퇴비로 재활용하는데 벌써 재활용률이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커피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활용 과정상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바이오 연료로서 실현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을 제외한 자영업자는 커피박을 수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 내용에서는 근본적으로 원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수거 플랫폼 생성, 바이오 연료로서 활용하는 연구 사례 조사, 커피박 물품에 대한 인식이나 인식 조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커피박 활용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런 연구 프로젝트 내용에서 실생활 요소인 커피박을 이용하여 매립될 수밖에 없는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순환 경제를 형성하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과학이나 경제, 심리학적 내용을 이용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비 학생이 육류 소비 저감과 대체육 생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괜찮으시죠? 네네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지난 1970년 5.2kg에서 2015년에는 47.6kg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량이 폭증함에 따라 초래되는 환경오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축 사료인 곡물을 기르는 과정, 가축을 기르는 과정, 가축을 운반하는 과정 각각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사료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 과도한 양의 산림이 벌채되었고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악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곡물을 재배하는 데 드는 각종 화학 비료들로 인해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증가해 토양 또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 소비가 상당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가축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는 다양한 형태로 대기, 수질, 생태계 전반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먼지로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축산 폐수에 섞여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하며 생태계 성장을 방해합니다. 가축 재배 과정의 오염은 끝이 아닙니다. 질소, 인, 그리고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축산 분유는 2030년 4억 톤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하천 및 수질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반추동물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21배 더 큰 온실효과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상당한데요. 밀집되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해 매일 수천만 마리의 동물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살처분하게 되면 농사가 되지 않고 흙이 까맣게 변하며 시간이 지나도 사체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유해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육류 소비 저감을 위한 교육 및 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육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없이 알리고 심각성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경각심을 키워야 하며 환경오염과 관련된 교육 및 캠페인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육류 소비를 저감해야 합니다. 단기적 방안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육이 등장했습니다. 임파서블 푸즈와 비욘드 미트라는 기업들은 식물성 단백질의 효모, 섬유질 등과 배양하여 고기의 맛과 형태의 육즙까지 재현한 대체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동물 복지 향상, 기후변화 완화, 건강 증진, 자원 부족 해결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대체육을 대중화하는 데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축산업 비활성화 문제는 대체육 생산 공정 과정을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위임함으로써 해결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체육 생산이 힘드니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으로 기술과 자본을 공유합니다. 육류소비 저감 및 대체육 생산은 개인적 측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며 전 지구적 측면에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체육 생산은 각광받는 산업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호 학생이 GMO로 인한 유전자 오염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학생 준비되셨나요? 재호 학생? 네, 준비됐습니다. 아,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인 GMO는 제초절을 덜 쓰고 적은 생산 비용과 노동력으로 수확량을 보장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하나 1995년 최초로 상품화된 이후 끊임없이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어 많은 논란이 있기에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GMO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식품 안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도 GMO는 많은 동물 실험을 거쳐가며 안정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많은 GMO 식물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험에 성공하더라도 윤리적 이유로 인체 실험은 불가능하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GMO 재배는 유전자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잡초나 슈퍼해충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여 더 강한 살충제나 제초제를 요구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GMO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MO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존재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재료가 GMO라도 그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량이 3% 이내의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매년 220만 톤 이상의 식용 GMO가 수입됩니다. 이미 GMO는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논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GMO는 식량 자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는 의견과 모든 과학기술의 한계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개발 방법으로는 유전공학적으로 유전자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과 이후에 유전자 발현은 조절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또한 테스트에 관한 논란입니다. 모든 GMO는 시판되기 전 안정성이 증명되어진다는 의견과 관련 회사에 의해 실험용지로 이루어진 테스트는 위험하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환경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경작지 축소와 약품 사용을 줄인다는 의견과 그에 따른 내성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한 해결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GMO가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더 다양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GMO의 철저한 라벨링을 찬성하는 지표들이 많이 있듯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반론입니다. 현재로서는 GMO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책이 없을 뿐더러 안전성에 대한 관한 연구는 끝이 없고 이후 유전 형질 발현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방향을 지역 적용성으로 잡았습니다. GMO에 관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위해성 평가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GMO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각 나라마다 지역 환경에 따른 지역성을 가져 평가 방식의 모방이 제약돼 국가별 자체적 평가 기술과 평가 자료 축적에 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로는 GMO에 대한 안정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위험성 또한 자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인식 변화에서 이어지는 대처법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변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향후 미래 세대의 GMO를 맞이하는 더욱 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준혁 학생이 국내 하천의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 현황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시만요. 채팅. 잠시만요. 채팅이 안 보이네.
혹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채팅을 볼 수... 아, 지금 채팅이 안 보여서. 아, 보인다. 네, 다음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네, 가셔도 됩니다. 네, 피드백 제가 피드백용으로 이 녹화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네, 다음 수업이 있는 경우는 가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바로 네, 시작할게요. 네.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하천의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 현황과 그 개선 방안 주제를 맡은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건 일단 평소에 더럽고 오염된 거를 관찰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걸 흙에서 백으로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내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비점원 오염이 있습니다. 추적이 어렵고 제어가 어려운 유형의 오염원입니다. 반대로 관리 부주의 유형은 대체로 인위적 발생으로 원인 추적이 용이한 편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큰 편입니다. 그 외에도 자연적 원인으로 연중 강수량 편중 또한 문제가 됩니다. 물정부 포털에서의 자료인데요. 우선 관리 부주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기타로 잡히고 있는 많은 것들이 비점원 오염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구조적 원인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교통사고도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해 본 솔루션을 구체화시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화살표로 그 내용을 표현해 보았고요. 각각 이 해결책들을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현실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현 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수도 시설 증대와 같은 부분은 이상적인 솔루션이지만 어느 수준까지 타협을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개방한 하천이 대체로 수질 상태가 좋다는 점으로 보아 시민적 관심 제고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계천의 경우에는 본류가 아닌 한강물을 취수해서 방류한다는 것으로 보아 시민 개방과 수질의 인과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산만 높게 잡으면 해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 방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선 이와 같습니다. 불씨 단속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를 더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간 책임 전가를 예방하는 것은 행정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방안이고 공공인력 투입과 시설 예산 확충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위쪽은 거창 석유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남양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안타깝지만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생매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 핏물이 유입된 강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축산 분뇨에 의한 오염이고요. 우리는 깨끗한 물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국가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딘가에서 오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선영 학생이 세척용 제품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합성세제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세척용 제품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세척용 제품들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샴푸, 바디워시 등의 세척용 제품들은 대부분 석유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러한 제품 속에 있는 화학성분들은 환경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세척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의 몸, 식기, 옷 등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석유 원료가 아닌 세척용 제품의 생산자들이 천연 원료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방법은 환경 문제 해결 등에
사회적 가치를 가진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SK그룹의 사회성과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천연원료 사용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세척용 제품의 포장에 활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고체형 제품 생산 또는 비누로 만들어진 용기 활용 등의 노력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호텔 업체 등 숙박업소에서도 고체형 친환경 제품을 비치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 업체의 특성상 2, 3회 안에 전부 사용이 가능한 크기의 제품을 만들어 제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제품은 재활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남겨진 제품은 버려지는 비누를 모아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게 전달하는 클린더 월드와 같은 봉사기구 또는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 등의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솔루션이 채택되어 올바르게 실행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을 주며 사회성과를 창출한 여러 기업들의 지원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세척용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에 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차후에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그린 컨슈머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많은 기업들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참여 독려를 위한 효과적 홍보 방식과 어떻게 하면 호텔에서 버려지는 세척용 제품들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조사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수 학생이 토양산성화에 대한 친환경 대책과 검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산성비로 인해서 토양이 빠르게 산성화되고 그로 인해 식물들이 계속 죽는 것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 토양의 산성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에서 발생한 여러 화학물질들이 빗물에 녹아들면서 산성을 띠게 되고 이 산성비가 토양에 스며들어 토양의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은 먼저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인 석회를 산성화된 곳에 뿌리는 것입니다. 석회가 산성 물질과 만나서 이걸 중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산화황 등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막기 위해서 공장 매연 저감 시설에 대한 의무적인 것을 채용해서 규제를 높이고 그리고 또한 차량 몇 부제를 통해서 이런 통행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있어서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것을 위해 석회를 뿌리는 것은 당장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고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한 제조 과정 등에서도 친환경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을 위한 규제와 경제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이런 이슈에서 몇몇 국가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매연 저감 시설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일단 나무 심기나 또는 EM 같은 좀 새로운 방법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은 이런 친환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정책 또한 찾아보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현재 현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방법을 고찰해보면서 또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